안녕하세요. 시사터파의 심층 분석. 뭉쳐야 산다. 예, 6월 2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냐면도 우리 조국 전 장관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뭐 정경심 교수님 재판, 조국 장관님 재판 막 어떨 때는 무슨 이렇게 맨날 재판만 있나 싶으실 거예요. 여태까지는 주로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고요. 지금 조국 장관이 오늘 재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입시 비리 혐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이 부부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됐던 입시 비리가 조국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죠? 조국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조국도 공범이다. 그러면서 고용권이요. 고용권. 제가 최성희를 고발했을 때 최성희의 사건을 뭉갰던 그 사건을 고용권에게 배당한 게더 웃겼죠. 하여튼 뭉갰던 검사입니다. 고용권이가 지금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를 위해서 매번 정경심 교수님 재판과 조국 전 장관님 재판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조국 장관님 재판에 왔다고 합니다. 매번 재판을 방청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용권이라는 어떤 동양대 표창장을 샅샅이 낱낱이 뒤지면서 정경심 교수님을 기소했던 이 고용권 검사가 재판장에서 많이 떠들면 재판이 자기들 의도대로 잘안 흘러갈 때 고용권이나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진답니다. 그쵸?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전 임정엽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어떤 방향이 흘러갈 때는 검사들이 조용하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 송인권 판사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검사들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11명이 막 일어나 갖고 재판장을 압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임경엽 부장판사로 바뀐 이후에 재판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사실상 현재 정경심 교수님이 4년의 검찰의 구형에 따라서 현재 감옥에 구치소에 있죠. 오늘 재판은 이런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도 입시 비리의 입시 혐의의 공모자이기 때문에 나란히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재판인데 정경심 교수님과 공범이다 그랬고 둘이 법정에 세우고 거기에 증인으로 잔인하게 검사 측이 조민 선생과 조국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진영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진영 민주 진영의 어떤 자녀분들에게 이름을 부르지 맙시다. 저 인간들은 나경원 딸이라고 얘기하지. 나경원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현조 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현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독 민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꼭 이름을 갖다 붙여요. 조국 장관 전 장관님의 따님이 오늘 재판에 유나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경원 딸이라고 알죠. 유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질 못합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오늘 어떻게 그러면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님의 어떤 재판이 됐냐? 일단 증인의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이 나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어떤 뭐 법정 어떤 그 벌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조국 전 장관님의 딸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님의 그전 현재 재판장들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김미리 판사. 김미리 판사는 굉장히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방청객들이나 기자들 사이에서 김미리 판사에 대해서 평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판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사가 어떨까, 그죠? 이번 판사가 어떨까 하면서 취재했던 사람들이, 즉 우리 민주 진영의 시각으로 보는 그 많은 어떤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판사인가 좀 봤다고 합니다. 괜찮대요. 일단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오늘 기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님의 딸이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아 많이 고통스럽다라는 글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 증언 거부를 했는데 왜 이런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나라고 의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증언 거부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 일단은 재판부가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조국 장관님의 따님은 한일병원의 인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국 장관님의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증언 거부 사유를 짧게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증언 거부 사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증언 거부 사유에 뭐 그동안 고통스러웠다, 내 고교 대학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기사화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장관님의 딸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증언 거부 사유를 얘기할 때 나왔던 말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속상한 얘기를 해줄게요. 현장 직관하던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이 증언 거부 사유를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장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던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조국 장관님의 표정이, 여러분들 그 표정 아시죠? 법정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계셨대요. 법정을 쳐다보고 천장을 바라봤고, 우리 정경심 교수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님의 어떤 따님이 증언 거부 사유를 열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님은 천장을 바라봤고 정경심 교수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먼저 그 본론을 말씀드리면요, 조국 장관님 임경엽 판사가 있었죠. 임경엽 판사가 얼마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편협한 판결을 했었냐면요. 임경엽 판사였나요? 하여튼 그 전 재판부였나요? 하여튼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들 증언 거부한 적이 있었죠. 임정엽이었나요? 조국 장관님이, 그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조국 장관님이 나갔을 때인가? 하여튼 조국 장관님이 증언 거부를 했을 때 무려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7시간인가를 계속 증언 거부를 하겠습니다. 증언, 그래서 300번 이상 질문을 해요. 그거를 중지시키지 않고. 근데 이번 재판에서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봤던 것은 몇 번 질문을 하고 조국 장관님의 따님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30분 정도 있다가 그러면 증인은 퇴장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바로 집으로 보냈대요. 그쵸. 그전에는 조국 장관님 증언 거부한다 그랬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계속 잡아놨는데, 오늘은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이 어떤 증언 거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증인 증언 거부 의사가 뭐 확실하기 때문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갖고 조국 장관님의 따님은 한 30분 정도 법정에 있다가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재판의 증인이 조국 장관님의 아드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현재, 그러니까 검찰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증언 거부를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같이 계속 망신 주기로 증언 거부를 하는 것, 계속 질문을 하면 증언 거부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 뭐뭐 하면 증언 거부합니다. 그래놓고 언론에다가 조국 300여 차례 증언 거부, 이런 기사를 쓰려는, 기사거리를 주려는 검찰의 어떤 증인 망신주기인데,
재판장이 증언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세워놓을 필요 없잖아요. 굳이 재판장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조국 장관님의 따님을 30분 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검찰이 아 그러면 조국 장관님의 아들도 증인 신청해봤자 오늘처럼 될 거 뻔하니까 검찰이 스스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어요. 좀 고무적인 현상이죠. 왜 그러면 이제 재판부의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현상들은 없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분의 증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한인섭 원장. 이 한인섭 원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장, 즉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라고 들어봤죠.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활동 증명서 갖고 의혹으로 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피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분도 법률 전문가인데 이분은 조국 전 장관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분도 법의 전문가라서 증인 거부를 했어요. 오후에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냐?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증인석에서 서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검찰은 나를 수사했으면 기소를 하든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를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만 잡아놓고 내 피의자 신분을 빨리 풀 때 나는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증인을 거부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사실상 싱거웠다. 근데 거기서 방청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고용권과 검찰들이 계속 말이 많아지면요 뭔가 불안하고 자기네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들이 반증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잘 안 풀린다는, 오늘 검찰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대요. 그거에 반해서 조국 전 장관님의 어떤 검찰 측이 신청한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이나 한인섭 원장은 굉장히 차분하게 증인 거부를 하고 재판이 이렇게 끝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오늘 조국 전 장관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